안녕하세요. 제주총각입니다. 예전에 아마존 직구를 하려면 배대지 설정도 해야 하고 배송비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. 이제는 11번가에서 아주 편하게 아마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아마존 때문에 특별히 구매할 것도 없는데 11번가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게 된다는 건데요. 이놈의 지름신이 정말 문제입니다. 그런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괜찮을까요? 물론 좋은 물건도 많지만 이건 좀 심하다 싶은 물건도 있습니다. 아마존 구매는 상품평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구매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. 제가 구매한 제품은 램프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함께 들어있는 사운드앤라이트 랜턴입니다. 콜맨에서 나온 제품이라 별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결론은 절반의 실패?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님이 오면 저희 집 야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할 때가 있습니다. 베란다에서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해가 질 때쯤 되면 분위기가 착 가라앉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지는데요. 여기에 음악이 더해지면 분위기는 그냥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제품이 이런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꿈을 아주 와장창 제대로 깨주더라고요. 제품 디자인과 램프 기능은 나쁘지 않았는데 스피커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나름 이름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인데 제품 불량이라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11번가에서 구매한 아마존 제품의 반품은 앱상에서는 불가능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만 가능합니다. 절차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안내받은 메일로 주문번호, 아이디, 연락처, 고장 관련 동영상을 보내면 하루 만에 처리가 됩니다. 환불은 통장으로 받거나 11번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데요. 저는 추가로 구매할 것들이 더 있어서 포인트로 환불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랜턴을 자가폐기 하라고 하더라고요. 이러면 마음대로 분해를 해봐도 되겠는데 아싸 잘됐다 싶었습니다. 고치면 개이득이고 고장나도 뭐 본전이니까요. 문제는 버튼이었는데요. 꾹꾹 눌러도 반응이 없던 버튼이 분해를 해서 눌렀더니 작동을 하더라고요. 제품을 뭐 이렇게 대충 만들었나 싶습니다. 이제 조립만 제대로 해서 리뷰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운드가 정말 놀랍게도 완전 거지 같았습니다. 귀에 거슬릴 정도로 안 좋은데요. 와, 요즘에 이런 스피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죠? 이럴 거면 스피커는 왜 넣었나 싶어집니다. 이 제품은 라이트 기능만 사용한다면 별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봐줄만 하고 배터리 교체 없이 충전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더 좋은데요. 문제는 블루투스 스피커죠. 기능을 추가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이 제품은 반대로 매력이 더 떨어집니다. 아마존에 말도 안 되는 초저렴한 가격으로 핫딜이 뜨면 구매를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구매 금지 품목으로 설정해 두겠습니다.